오랜만에 저희가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엇이든 제보하게. 와,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오늘은 어떤 제보자분이 오셨는지. 아주 외모가 훌륭합니다. 외모까지 훌륭해요. 네네. 거의 뭐 셀럽견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게죠. 아, 셀럽견이라면 저도 한 번쯤은 SNS에서 본 친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네. 네. 그럼 만나볼까요? 네네. 곰처럼 귀여운 데디 나와주세요. 데디. 어서 나오세요. 데디. 데디. 어서 나오세요. 데디. 안녕하세요. 쉐키! 이놈의 쉐키! 쉐키! 아, 뜨거! 뜨거운 쉐키! 자,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배우 이기호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테디 보호자로서 또 이렇게 견학생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좀 앉으시고 우리 저 이 데디를 일단 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디는 저희 집에 온 지는 이제 90일, 오늘이 딱 90일 됐고요. 아. 네, 믹스견이죠. 아. 아, 제가 아까 셀럽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테디가 개인 SNS 계정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네. 제가 SNS를 하는데 저 스스로한테 좀 테디에 대한 책임감을 좀 더 부여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의외로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팔로우 해 주셔갖고 요즘 저는 못 알아보는데 테디는 알아. 아, 그래요? 셀럽이요, 셀럽. 네네. 보호자님 닮아서 다리도 엄청 길쭉길쭉. 네. 네, 아기 때부터 쭉쭉이를 많이 해줬는데. 아, 쭉쭉이를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네, 쭉쭉이를 많이 해줘서 길어진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머니가 안 해줬구나. 안 해줬어. 아니, 아까 계정 말씀을 드렸는데, 그 SNS에 보면 네. 꼭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그 태그를 많이 붙이시던데. 네. 아니, 어떻게 입양하신 거예요? 루키를 키울 때도 이제 유기견에 봉사를 한다든지 뭐 기부를 한다든지는 제 소극적이지만 하긴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 루키 보내고 나서 다시는 강아지를 못 키울 줄 알았는데 가지고 있는 마음만큼 다 관심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를 좀 최근에 알았어요. 루키한테 받았던 걸 뭔가 좀 이렇게 되돌려주고 싶은데 한 2년 넘게 유기견만 검색을 했었어요. 9월달에 갔는데 그냥 얘도 9월달에 태어났다고 추정이 되니까 그럼 루키가 뭐 다시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게 뭔가 특별한 인연같이 느껴지죠. 늘 같은 머리에 똑같은 표정에 달라진 것 얘가 저희 집에 와서 오줌 싸는 패턴을 가져갔어요. 한 70일 정도. 얘 성격을 그냥 제가 관찰로 파악하는 수밖에 없어가지고. 아, 지금 곰처럼 생겼네요. 진짜 처음에 테디베어 같이 생겼다. 네.
근데 여기 보면요, 이제 이 배변일지 전 처음 봅니다. 아 이게 배변일지구나. 예, 예. 배변일지 보니까 좀 감동적이에요. 이게 은나에서 기생충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저는 그런 거 사실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서 야, 이제 괜찮아요. 1월 3일 날 발견했는데 1월 8일 날 안 보이기 시작했대요. 네,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아, 여기 막 그림도 그려. 예, 그림도 막 그려놨어요. 아, 여기 보면 신표가 소본이고 세무표가 대변인가 보죠? 네, 네. 오. 형님. 아, 예? 반성하세요. 아, 이게 반성이 아니라 이건 너무 집착 같아요. 집착 같아요. 이건 아니야. 나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건 집착이지. 아, 그런가요? 아니, 근데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이야. 대박이야. 뭐? 진짜 이거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요. 3월 16일 날 중성화 수술을 하셨네요. 그죠? 네. 수술 후유증으로 패드 용변이 너무 힘듦. 3월 20일 날 적어놨네요. 3월 20날로 적어놨네요. 더 이상 더러워서 못 해볼게요. 아무것도 안 썼는데 왜 그러세요? 3월 20날 아무것도 안 썼는데. 저기 있잖아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3월 20일날 수도박에도 적혀있잖아요. 아... 안 보여요? 선배님 눈에만 보이나 봐요. 와, 근데... 대단한데요. 이야, 저거. 이거 어떻게 쓰게 됐나요? 정확한 견종을 모르기 때문에 네네. 얘가 유전적으로 어떤 질환이 있는지 또 어떤 습성이 있는지 이런 거를 모르니까 배변일지든 산책일지든 썼던 것 같아요. 어머. 뭘 또 만들어주시는구나. 아. 오, 솜씨가 좋으신데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그 업사이클링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 오. 그 조립식 가구 남은 부품하고요. 화장품 다 쓴 통하고, 뭐, 생수통. 대박이네요. 처음에 제일 제가 전에 루키 키울 때도 걱정이었던 게 그 분리불안 장애였거든요. 근데 그거 해소하는데 이런 게 좀 도움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는데. 자기 건지 아는구나. 아, 무슨 에디슨 같은데, 그죠? 손수 만드신다는 게. 저건 이제 스킨통 남은 거. 그리고요.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갖고 노는 거야? 제가. 그럼 어떻게 갖고 노는 거야? 제가 쳐가지고 제가 양주를 집에서 가끔 혼자 먹는데 그 양주통 남은 거에다가 해봐. 아, 저기 구멍이 나 있어서. 네. 이걸로 한 40분 정도는 제가 집 앞에 운동하고 와도 되더라고요. 아~